6부 중에 제가 맡은 부분은 6부 자연에 대한 오만과 편견 중에서 크기와 형태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그책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산만한 듯이 여러 가지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크게 보면 딱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운 거. 길이가 두 배가 되면 넓이는 두 배가 아닌 네 배가 되고, 그 다음에 최적은 두 배가 아닌 여덟 배가 된다. 즉, 길이, 면적은 길이의 제곱 비례하고, 최적은 세제곱 비례한다. 그 사실을 이 챕터 내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단순하게는 이야기하지 않고, 그걸 크기와 형태라는 것으로 생각해서 나오는데, 즉, 조금 전에 제곱, 세제곱 비례하는 거 하나, 또두 번째로서는 크기가 형태를 결정한다. 즉, 크기에 맞게 형태도 다 같이 변한다라는 것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한 내용을 여러 가지로 실례를 이것도 들고 저것도 들고 하는데, 생물에 관한 내용은 여러 가지도 나와 있고, 제일 마지막에 내가 좋아하는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 나와서 그게 조금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기와 형태에 있어서 여기는 두 가지 상반되지만 둘다 맞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생물의 다양함은 크기, 생물의 크기와 형태는 고정된 비율을 주장하지 않는다. 즉, 굴드 선생이 맨날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다양함은 항상 존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 외에도 또 그냥 다양한 게 아니라 생물 크기와 형태는 기초 설계가 가지는 입체 제약된 법칙성을 가지고 있다. 즉, 단순하게 다양하기만 한게 아니라 그 크기는 형태를 결정하는 어떤 새로운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면서 그 황금 비율의 진실, 즉, 이 다양한 비율을 따지다 보면 1대 1.618 비율이 가장 아이디얼한 비율이라고 오랫동안 얘기해 왔었는데, 지금은 요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황금 비율의 진실은 어쩌다가 이루어진 예를 너무 전반화시킨 잘못된 이론이라고 거의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로 황금 비율의 진실을 이야기한 게 피라미드의 밑변과 높이의 그 빗변의 비율이 1대 1.618이고, 이 비율이 되면 모든 것이 아름답고 또는 자연스럽게 변화한다고 되었는데, 아마 거의 거짓말이라보다는 한 가지 사실을 너무 일반화시킨 이론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진화나 과학에 대해서 또 이야기할 때 가끔 앵무족의 비율이 왼쪽 그림처럼 이런 모양이 그 황금 비율에 따라서 이루어진 거라고 예를 들면서, 이 그림은 우리 이때까지 여러 번 봤을 겁니다. 근데 실은 황금 비율대로 이 앵무족의 크기를 비교하면 이처럼 이상한 모양이 되게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 크기와 형태가 그 진화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표면적은 길이의 제곱 비례하지만 최적은 세제곱 비례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생물체가 점점 커졌다고 했을 때 우리가 소화를 하는 것은 내장에서 영양분을 흡수해야 되는데, 체적이 커지면 세제곱 비례가 되는데, 내장의 표면은 제곱 비례하기 때문에 덩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소화하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포유류가 그 덩치가 커지게 되면, 육모라는 것은 형태를 표면적을 넓게 하는 걸로 진화를 하게 되고, 호흡을 하게 될 때도 우리 사람의 허파 안으로 들어가면 허파과리라고 해서 형태가 점점 표면적을 많이 가지는 것으로 변화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좀 제일 쉬운 예를 들면 다리뼈 강도, 즉 생물의 덩치가 커지면 체중이 세제곱 비례하는데, 다리는 그 표면적 저 단면에 의해서 체중을 지지하기 때문에 덩치가 커지면, 비례해서 똑같이 커지면 체중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생물이 점점 덩치가 커지면
다리가 굵어져야만이 체중을 유지하게 됩니다. 코끼리를 생각해 보면 제일 쉬운 예가 되겠습니다. 이 이론을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1638년에 그 이론을 설명을 자세히 해놨습니다. 그 책에도 나와 있긴 하지만 좀 똑같은 내용이 나오고 그 중에서 재미있었던 게이 갈릴레오 갈릴레이 책을 두 새로운 과학이라는 책으로도 나오고 새로운 두 과학이라는 책으로 나왔는데 이두 가지 제목 중에 어떤 것이 더 옳은 표현일까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 뭐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시간이 많아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고. 자, 크기와 형태가 지나가다는데 조금 전에 코끼리 얘기를 했지만 오히려 적은 동물, 즉 소금쟁이의 예를 들어보면 소금쟁이는 덩치가 점점 작아져서 다리가 이렇게 가늘어도 움직이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 그 덩치를 유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덩치가 작아지니까 그 물의 표면, 그 표면에 있는 표면 장력보다도 더 작아져서 물 위에 뜨고 물 위에 많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체적은 세제곱 하는데 표면적은 제곱비례하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조금 전에 생물체가 덩치가 커지면 예를 들면 표면에서 소화를 하거나 호흡을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소화기관 같은 내부기관을 발달시켜야 살아남게 됩니다. 즉 내부기관이 없는 조금 원시적인 동물은 예를 들면 존충은 길이가 6m 정도로 길게 되는데 이 길이에 맞추어서 굵어지게 되면 호흡을 못하거나 흡수를 왜냐하면 표면에서만 하기 때문에 그 흡수되는 양이 줄어서 생명을 유지하지를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가능성의 확대자. 즉, 뭐냐면 그 공상과학을 할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런 과학적 이론을 배경으로 하지 않고 하게 되면 실수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1966년도에 판타스틱 보이즈라는 영화를 발표했었는데 대한민국에는 마이크로 결사대라는 영화로 상영을 했었고요. 저도 이 영화를 봤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이거 뭐냐면 어떤 생명 사람 이 우주선처럼 생긴 이 모습 안에 사람들을 굉장히 축소를 시켜서 이와 같이 조금 전에 만들었고, 요 주위에 보이는 빨간 부분이 혈관입니다. 사람의 혈관. 즉, 요즘은 마이크로 수술이라는 게 많이 하는데, 그 당시에는 마이크로 수술이라는 게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이 칼로서 접근할 수 없는 곳에 수술을 하기 위해서, 즉, 사람과 이와 같은 우주선 같은 것을 굉장히 극도로 축소화시켜서 혈액 속으로 집어넣어서 가서 수술을 하는 그런 내용이 담은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공상과학 영화에서는 가능하다고 했지만 덩치가 작아지면 이런 모습이가 체중이나 그 신체의 비례가 맞지 않아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하나 알아놔야 될게 어른과 어린이의 운동 에너지. 어린이는 굴러도 다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걸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이건 제곱입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람에 비해서 어린애와 어른의 키가 약두배 되는 정도의, 사람을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높은 데서 떨어져도 책에서는 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는 어른이 떨어지는 거에 운동 에너지의 32분의 1이기 때문에 절대 거의 다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걸 머릿속에 상상을 해도 빨리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높은 데서 떨어지면 키는 2분의 1이지만 높은 데 올라가면 큰 차이가 없다고 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를 찾다 보니까 쉬운 예를 들고 있는 게 사람과 어른과 어린이가 길을 가다가 발 뭔가 걸려가지고 엎어졌다고 생각을 하면 이해가 되었습니다. 즉 머리가 엎어져서 그대로 수직 낙하는 아니지만은 자연적으로 내려가서 땅에 닿였을 때 머리를 다치게 되는데
그 다치는 충격량이 어른은 어린이의 32배가 됩니다. 즉, 2분의 1 mv 제곱에서 m은 질량이고, 질량의 지구에서는 그냥 체중이라고 따졌을 때, 어린이는 어린의 키가 2분의 1이면 체중은 8분의 1이 됩니다. 체중이 길이가 절반이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머리가 어린의 키가 어린의 키두 배이기 때문에 이 머리 키가 땅에 닿을 때쯤 되면 어린의 머리가 땅에 닿을 때에 비해서 속도가 4배가 됩니다. 길이는 두 배인데 땅에 닿을 때는 속도가 4배가 돼서 체중에 의한 효과가 8배, 그 다음에 키에 의한 효과가 4배가 되게 돼서 총 32분의 1, 즉 어른은 거꾸로 생각해 보면 어린이가 머리에 받는 충격의 32배를 받게 되고 어린이는 어른의 32분의 1을 받게 되는데 오른쪽 그림처럼 어른이 안고 가다가 다치게 되면 어린이가 평소에 다칠 때 느끼는 충격량에 비해서 높이가 어른하고 똑같아지기 때문에 체중을 위한 충격은 적지만 속도에 의한 충격은 4배 정도 받게 됩니다. 그걸 조금 이 책에서도 예를 들어 놨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때까지 쭉 계속 이야기한 게그 물리 법칙에 의해서 표면적은 제곱비례하고 전체 최적은 세제곱비례한다고 하는데 이 책에서도 건축에 대해서도 잠깐 예를 들어 놨습니다. 그 리틀 테리에 있는 조그만 교회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모습이 되고 그다음에 또 커다란 교회 이러한 건축물 즉그 포르투갈의 바탈레에 있는 수도원 모습으로 나와서 이두 가지를 갑자기 예를 들어놔서 여기는 전체적으로 무게가 적기 때문에 간격이 넓어도 되고 그 다음에 하중을 적게 받지 않는데 여기는 하중을 많이 받기 때문에 공사를 하다가 잘 무너졌다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예를 너무 갑자기 그 비약을 했기 때문에 빨리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래서 그러면 건축이 고대 그리스부터 고딕으로 요 건물은 고딕의 형태인데 고딕으로 갈 때까지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그 표면적과 최적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 조금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건축을 이해할 때 빨리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고대 신전을 살펴보면 굉장히 저 로마 시대, 그 다음에 그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 등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거대한 건축물을 그 당시에도 지을 수 있었는데 조금 차이 나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건축물의 평면들을 보면 이와 같이 기둥이 쭉 있는 대신에 속에 있는 건물은 또한번더 건물을 나타나게 돼서 밖에 있는 기둥은 건물을 유지하기도 하지만은 사람들의 눈을 시선을 편하게 하고 뭔가 감각적인 것마저 하는 역할은 전혀 없고 실제 하는 역할은 속에 있는 이 건물 내에서 실제 신전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신전의 역할을 할 때는 이것처럼 또 다른 신전을 보면 빨리 이해가 될 텐데 여기 팔미라에 있는 벨 신전이라는 것이고 요 바깥에 있는 게 기둥처럼 파르테논 신전처럼이고 실제 신전의 역할은 요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그 당시의 신전은 햇빛이 들어올 수 없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었는 게 창문을 만들면 무너지게 됩니다. 그 무너지는 형태가 그림으로서 보면 예를 들면 이게 창문인데 이게 벽돌로 이렇게 쭉 쌓아가는데 만약에 사각형의 창문을 만들면 요 중간에 있는 벽돌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이 당시에 신전을 만들 때에도 창문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신전을 할 때는 그 고대 신전의 형태를 보면 그 성전과 광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 보통 사람들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광장에서 어떤 퍼포먼스를 하고 성전 안에는 그 당시에 사제 계급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변화가 일어난 게 뭐냐면 그 교회라는 것이 생겨서 이제 그 신전은 대형화가 되긴 했지만 창문을 만들지 않고 보통 사람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큰 대형화하고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문제가 뭐냐면 교회라는 건축물이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보통 사람이 다 들어가서 같이 예배를 본다든지 같이 행동을 하게 됐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개인 집들은 조그만 했는데 교회가 커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 커지는 교회에서 채광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즉, 이와 같이 창문이 아주 조그만하게 되었고, 그나마도 사각형으로 되면 잘 무너지기 때문에 정말로 조그만하게 만들었고, 예를 들면은 이 창문의 형태가 이런 식으로 벽돌을 돌을 만드는데 무너지기 때문에 중간에 무너지지 않도록 이렇게 얼기설기 만들어 놓은 게그 창문의 형태였고요. 이게 건축이 커지면 커지긴 하지만 창문의 형태는 처음에는 발전을 할수 없었습니다. 이 창문의 형태는 그 캄보디아 크메르 앙코르와트의 창문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서양 건축에서는 획기적으로 발전을 하게 된게 이와 같은 아치 형태입니다. 즉 뭐냐면 돌을 사각형으로 만들지 않고 중간에 띄워뒀고 위에 돌을 이런 형태로 아치 형태라고 우리 아치를 그냥 머릿속에서 들어있는 형태로 만들게 되면 힘이 서로 분산이 돼서 무너지지 않고 만들어지게 됩니다. 즉이 아치 형태는 그 동서양을 따르지 않고 여러 군데서 다 아치 형태라는 걸 만들어지게 됐는데 특히 저 이슬람 건축에서 더 아치 형태가 많이 발전을 한것 같아요. 그 아치 형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창문을 만들어도 무너지지 않는 형태가 되었고 궁형 아치, 반원 아치, 장원 아치 여러 개 나오는데 유럽의 건축을 보면 대개 궁형 아치, 그다음 반원 아치 이두 가지 형태로 거의 끝나게 되는데 이슬람의 건축물들을 보면 장원 아치, 첨두 아치, 말발굽형 아치, 그다음에 오지 아치처럼 다양한 형태의 아치 형태는 이슬람 건축을 보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조금 전에 이 나온 반원 아치를 처음에는 창문에서만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어떤 형태로 발전을 하게 됐냐면, 그 창문 아치를 길게 쭉 늘려가면, 베를 볼트라는 게 됩니다. 즉, 뭐냐면, 석조 건물을 만들 때 지붕을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돌로 만들더라도, 이렇게 아치 형태를 길게 만들게 되면, 건축물의 크기가 커져도 지붕을 돌로 만들 수 있는 최초의 형태가 베를 볼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형태로 쭉 가기 때문에 유럽의 건축물 초기 그 교회나 큰 건축물을 보면 이렇게 네모 형태는 만들 수가 없고 긴, 좁고 긴 형태의 건축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좀더 발전을 해서 도움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한 아치를 길게 만든 게 아니라 회전을 시켜서 동그랗게 만들게 되면 넓은 원이 공간이 생겨나게 되고, 그 다음에 교차 볼트에서 이 베를 볼트를 직각으로 교차를 시키면 또 넓은 형태가 만들어져서 점점 교회를 중심으로 건축물이 커지게 됩니다. 커지는 것이 그리스 시대나 로마 시대에도 큰 건축물이 많았지만은 햇빛이 들어오거나 또는 중간에 사람들이 집회를 할수 있을 만큼 큰 건축물을 이루어지게 된 것은 아치라는 것이 있었고, 이 아치가 발전을 하게 돼서 점점 건축물에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축물은 그 로마네스크니 고딕이니 이렇게 나온 건축물은 이 아치를 응용할 수 있음으로 해서 나왔습니다. 아치를 하게 할 수밖에 없었는 게 조금 전에 이런 건축물을 만들 때 점점 표면적이 커지지만은 창문을 만들 수가 없었기 때문에 햇빛이 들어올 수 없어서 창문이 점점 표면적이 아무리
그 길이에 비해서 만들어져도 충분히 실내에 빛이 들어오지 못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 양식이 변화한 것도 결국은 아치 형태를 어떻게 하면 더 크게 할 건지, 즉 아치 형태를 무작정 크게 해도 위에서 더 많이 되면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봤던 포르투갈의 그 형태가 나오게 되고, 점이 아트 형태가 점점점 넓어질 때그뭐 네이버 AL에서 옆으로 이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베를 볼트를 세 개로 만들어서 쭉 가게 돼서 넓이가 세 배로 커지고 이게 높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그 로마네스크 형식이 완성되고, 그 다음에 또 새로이 그 고딕 양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것만으로는 큰 건물을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그 플라잉 배트리스라고 해서 바깥으로 확장을 해서 기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면서 고딕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돼서 처음에 사각형의 조그만 단순한 형태의 그 집회장소가 바실리카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아치를 이용하고 볼트를 이용해서 로마네스크 양식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건물 외벽으로 보조를 해주는 그 형태를 만들어서 고딕을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세 개를 비교해도 참 재밌긴 하지만 시간이 짧아서 그냥 구경만 시켜드렸고요. 그이 책에 나온 게 중세 예술이라는 책인데, 그다음에 로마네스크와 고딕 양식이 그 우리에게 어떤 감정을 주느냐? 로마네스크는 좀 단순하고 포근한 기분이 들고, 고딕 양식은 하늘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위압감을 줘서 한다. 이게 우리가 대충 알고 있는 그 로마네스크와 고딕 양식의 그 우리가 주는 느낌이었는데, 저도 이때까지 그 건축 공부를 하면서 이런 쪽으로 쭉 많이 들었는데, 중세 예술이라는 책에서 조중골이라는 사람은 전혀 또 다른 의견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고딕 양식은 로마네스크처럼 정형화된 비율이 아니라 자유롭게 그 비율이 좀더 달라져서 그 우리는 고딕은 하느님을 향해서 점점점 높아지기만 했다고 했는데, 조중골 이 사람은 고딕 양식이 오히려 그더 자유스러운 인간의 상상력을 가미한 예술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두개 중에 어떤 것이 더 옳을지는 좀 책을 보고 연구를 해보면 훨씬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즉, 오늘은, 길이가 표면적이 되면 4배가 되고 체적이 되면 8배가 된다는 이 사실을 생물계에서는 어떻게 진화가 됐는지, 그리고 건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화면 보이나요? 예. 네. 혹시 화면이 안 넘어가면 말씀 좀 해주세요. 여기 약간 버벅거릴 때가 있어가지고요. 저는 빨리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내용이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자, 저는 22장, 인간 지능의 잣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진짜 이걸 하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게, 딴 부분이 전 너무 어려워가지고 조금 이해가 힘들었거든요. 이 부분만으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선생님들 말씀해 주시는 거 듣고 조금 이해는 갔는데 아직까지도 어렵습니다. 그이 장에서는 뭐 인간 두뇌 크기, 뭐 동물 두뇌 크기가 지능과 어떻게 관련 있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뭐 이제 그 앞에 부분 다 생략하고 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만 위주로 이야기를 할게요. 인간 두뇌의 크기와 지능 사이에는 결정적인 관계는 없대요. 근데 생물 종 간의 차이는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예로 들은 게 개미와 인간이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뭐 머리가 크면 당연히 머리가 좋겠지라고 많이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근데 뭐 그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그 다음 과학자들이 연구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구조 선생님이 이야기하신 이후로도 뇌과학이 최근에 엄청 많이 발전을 했잖아요. 테레비만 보더라도 뇌과학자라고 해가지고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최근 연구는 또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기다 아니다, 기다 아니다가 정말 연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부분 아직 논란이 되게 많은 부분이구나 하는 걸 감안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개미는
되게 작잖아요. 몸집이 되게 작잖아요. 그래서 뇌 크기도 엄청 작고요. 인간은 뭐 적당하게 이제 내가 크니까 충분히 발달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세포 크기는 상대적으로 뭐 그렇게 크기가 드라마틱하게 변하진 않기 때문에 뇌가 작으면 그뇌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뉴런의 수가 적을 수밖에 없죠. 많이 못 들어가죠. 그래서 고도의 지능을 개발하려면 뉴런이라고 하는 게 되게 많이 필요한데 그걸 수용을 할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능을 이제 발전시킬 수가 없다. 개미는 몸이 작으니까. 인간은 지능을 발달할 만큼 충분한 뇌 크기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여러 가지 기술을 쓰고 행동을 하는 거에 맞게끔 이제 그 뇌가 진화해왔고 발달해왔다. 그래서 인간의 진화는 인간이 체격과 비슷한 그런, 그러니까 뇌 크기라든지 몸집 크기가 비슷한 동물과 이제 그 지능 발달이 비슷할 거다. 뭐 유사한 특징을 보여줄 거다라고 이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었대요. 근데 이제 여기서 굴두 선생님이 하시고 싶으신 말씀은 인간의 크기가 인간의 활동을 제한했고요. 아까 안꼬르석공님 선생님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키가 두 배로 늘어나면은 사람이 운동 에너지가 그만큼 커지니까 여러 가지 뭐할수 있는 것도 많아지지만 제약도 많아지고 다리도 훨씬 더 커져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우리가 할수 있는 그 여러 가지 하는 행동이라든지 뭐 그런 거에 우리 몸이 딱 맞게 지금 적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크기가 인간 활동을 제한했고 크게 보아서는 이게 이제 인간의 진화를 규정했다라는 이야기를 선생님이 제일 하고 싶으시대. 오른쪽 그림은 뭐 코끼리라든지 인간의 그런 뇌 사진 있어가지고 그냥 크기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 제가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인간의 이제 두뇌로 넘어가서 인간의 두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무게가 한 1kg 조금 넘나 봐요. 1200g, 1300g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요. 뭐이뇌 크기로 우월성을 측정할 수 있나? 예전에는 뇌가 크면 당연히 똑똑하다, 지능이 높다라고 했었대요. 근데 고래 같은 경우는 고래나 코끼리는 사람보다 뇌가 되게 크잖아요. 그렇다고 얘네들을 똑똑하다고 할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포유류, 사람도 이제 포유류니까 포유류로 보면은 작은 포유류는 단위 체중당 두뇌의 중량이 훨씬 더 크대요. 몸은 이제 되게 작지만, 체중은 작지만, 이제 그 비율로 따지자면은 두뇌 중량이 인간보다는 훨씬 더 크대요. 그러면, 몸의 크기에 비해서 두뇌가 크다. 그게 또 지능이 좋은 건가?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두뇌 크기는 체격이 커지는 거에 따라서 증가는 하지만, 증가 비율은 상대적으로 이제 낮아진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 이야기가 이제 요건데요. 포유류의 두뇌 중량과 체중과 이제 비교를 해봤더니 두뇌 중량은 체중 증가의 3분의 2 비율로 증가해요. 그러니까 두뇌가 증가한, 그러니까 체중이 1kg 증가하면 두뇌는 3분의 2만큼밖에 증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체 표면적은 체중 증가의 3분의 2 비율로 증가한다.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보면 두뇌 중량은 체 표면적에 의해 조절되기 때문에 큰 동물은 인간보다 절대적으로 이제 큰 두뇌를 갖게 되는 거죠. 몸집이 크니까. 작은 동물은 인간보다 상대적으로 또큰 두뇌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말은, 머리가 크다고, 비율이 크다고, 뭐, 아니면 절대적인 크기가 크다고 해서 지능이 높은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책의 그래프가 요거 하나랑 요거 두 개가 나오거든요. 근데 첫 번째 그래프는 포유류의 이그 체중과 두뇌 중량에 대한 그래프거든요. 이 직선은 포유류의 뇌 중량과 체중과의 관계.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뭐 체중이 크면 뇌 중량도 늘어난다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요거는 이제 포유류의 평균인 거죠. 포유류의 평균 값인데 요 위에 있는 조그만 이 동그라미들이 영장류래요. 근데 영장류는 포유류 중에서도 이제 그 두뇌 중량이 좀더큰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최고는 이제 호모 사피엔스, 우리 지금 현생 인류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A 같은 경우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그리고 이제 뭐 침팬지가 있고 고릴라가 이제 이렇게 각각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포유류 평균보다는 이제 포유류, 그러니까 영장류는 포유류보다 뇌 중량이 더 크고 인간의 뇌는 포유류 중에서 체중당 두뇌 중량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체중당 두뇌 중량, 그러니까 비율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 상대적인 뇌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이런 체중에서 여기를 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요 체중에서 이제 예상되는 뇌 크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무게가 뭐한 10kg 정도 나가면은 뭐내 중량은 대략 이 정도 되겠다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 예상보다 더 이렇게 그래프 위에 있으면 더 크면 인간 이제 더어그뇌 중량이 높고, 뇌 중량이 높은 거는 이제 사람과, 그러니까 호모사피엔스, 호모에렉투스, 침팬치, 고릴라, 영장류 등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제가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지 약간 헷갈리는데 지침 여기 어쨌든 그 중에서 이 포유류 중에서 인간이 예상 두뇌 크기보다 수치가 가장 높다. 요게 예상이고 평균이고 그거보다 인간이 제일 높다는 이야기를 하시고 싶으셨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사람과의 체중 추정치와 두뇌 용량의 관계에 대해서 또 한번 보자 해서 선생님이 또 그래프를 그리셨어요. 여기 점선으로 나타나 있는 거는 사람과의 화석을 가지고 이제 이 자료를 조사를 한 거고요. 데이터를 이제 뽑아낸 거고요. 여기가 이제 체중 추정치. 화석을 가지고 체중을 추정했대요. 좀 대단한 기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뇌 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이제 이것도 추정한 거겠죠?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여기 있어요. 얘는 되게 몸집도 작고 뇌도 되게 작았었대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여기 있고, 호모에렉투스가 나타나면서 갑자기 이렇게 증가를 한 거예요. 원래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몸무게가 증가하면 요 정도 두뇌 용량이 이제 증가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고, 대형 유인원의 경우는 요런 기울기로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에릭투스, 호모사피엔스는 여기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호모 에릭투스까지 가면서 뇌가 갑자기 확 이렇게 커진 거죠. 몸집도 커졌지만. 그래서 인간의 뇌는 몸집의 변화를 바탕으로 이제 예측하는 값보다 훨씬 더 빨리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예측하는 값보다 훨씬 더 빨리, 그래프가 훨씬 더 가파르게 이렇게 증가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지능적으로 우월하다. 그러니까 현생 인류가 과거에 그런 우리의 조상들보다 지능이 높아진 거다라고 이제 선생님 이야기를 끝맺고 계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궁금했던 게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갑자기 왜 이렇게 증가했나? 그리고 이제 이 최근에는 지능의 이런 발달이 여러 가지 이제 요인이 있는데, 사실 까마귀도 되게 똑똑하잖아요. 까마귀는 뇌가 되게 쬐끄말 텐데. 그래서 이제 막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지능은 그 신경세포의 밀도, 그러니까 뉴런과 뉴런을 연결하는 그 신경망이 얼마나 촘촘하게 있는지, 아니면 얼마나 잘 연결하는지에 따라서 이 이제 그 지능이 달라진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까마귀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도 사회적인 동물이죠. 그룹을 지어서 이렇게 활동을 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 지능이 많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이 부분에 관해서는 아직도 계속 많이 연구되고 있는 거고, 지금도 이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후 연구가 상당히 많이 발전을 해서 저도 읽으면서 아, 예전엔 이랬구나, 최근에 이런 경향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장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그 23장 척추 동물 두뇌의 역사 그 22장하고 많이 연결이 되네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하신 질문이 그 두뇌의 크기는 지능과 연관이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경험적으로 알죠. 뭐 어떤 사람이 두뇌가 크다고 뭐 다른 사람보다는 똑똑하진 않다. 그런 거고. 하지만 이제 종간에 어떤 두뇌 크기 차이는 지능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뭐 사람의 뇌와 다랑어의 뇌는 굉장히 차이가 있고, 이런 차이는 지능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뇌 크기를 결정하는 거는 어떤 지능이 아니라 몸의 크기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 토토로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체중이 늘어나는 거에 한 3분의 2 가량의 속도로 그 두뇌의 무게도 이제 같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대뇌와 지수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예상치의 뇌 크기하고 실제 뇌 크기를 그러니까 분모가 예상치의 뇌 크기고, 이제 실제 뇌 크기가 분자가 되는 거고, 이건 이제 그 뇌의 중량을 재는 거죠. 근데 예상치의 뇌 크기는 같은 체중의 평균적인 포유류의 뇌 중량을 이제 기준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1보다 크면은 이제 평균보다 그 중량이 큰 뇌고, 1보다 작으면은 평균보다 작은 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침팬치의 대뇌화 지수는 2.6인데 이게 뭐 지능이 2.6배 좋다는 게 아니라 이제 체중에 비해서 뇌의 용량이 이제 그 같은 체중의 포유류의 평균적인 뇌 중량보다 2.6배 더그 크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리 제리슨이 심리학자인데 이제 두뇌와 지성의 진화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어떤 어떤 그 뇌의 뭐 두뇌의 크기가 우리가 그 사다리 이렇게 타고 올라가듯이 그뭐그 그렇게 이제 뭐그뇌그그 뇌의 크기에 따라서 뭐 지능도 증가하는 그런 성향이 아니라 어떤 생활의 어떤 필요성 때문에 그 두뇌나 지능이 발달한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공룡이 살던 시대에 그 초기 포유류들이 대부분 야행성이었대요. 근데 이제 그 야행성이면은 그 시각을 못 쓰잖아요. 주간에는 시각을 쓸수 있지만 야행성이기 때문에 시각을 못 쓰는데 그래서 이제 청각과 후각에 의존해야 돼갖고 이때 이제 그 초기 포유류들이 뇌 발달이 굉장히 그잘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런 어떤 그 어떤 생활의 필요성에 의해서 그 두뇌의 크기라든지 그 지능이 발달한다는 그런 증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대뇌와 지수를 가지고 그 우리가 아까 얘기한 그 제3기 있잖아요. 그래서 뭐 초기 제3기 포유류, 그다음에 초기 그러니까 원시 포유류, 그다음에 초기 제3기 고등 포유류, 그다음에 제3기 중기 말기 포유류, 그다음에 현생 포유류의 그 대뇌와 지수를 쭉 비교했는데 일단 뭐 육식 동물이 대뇌와 지수가 일단 초식 동물보다 높고 그러니까 이 원인이 뭐냐면 육식 동물이 그 고정되어 있는 어떤 식물을 먹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그런 초식 동물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순발력이라든지 뭐 집중력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대뇌와 지수가 더 초식 동물보다 높다고 나왔고 그리고 이제 초식 동물도 그러니까 육식 동물에 대항해서 자기를 어떤 그 생존을 보장받아야 되기 때문에 초식 동물도 마찬가지로 그 진화하면서 이렇게 대뇌와 지수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파나마 지협이 생기기 전에 그 남아메리카가 그섬 대륙이었대요. 그래가지고 거의 7천만 년 정도의 기간을 이그 여기 살던 유대류 육식 동물들이 이 대뇌와 지수가 0.5 이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금 초식 동물 중에서도 굉장히 좀 지능이 낮은 애들이죠. 이렇게 살았던 거는 얘네들이 그 경쟁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 두뇌 발달이 안 되다가 이제 파나마 지협이 이제 그 대륙을 연결해주면서 그 북쪽에 있던 육식 동물이 이제 이동해 오니까 바로 얘네들은 바로 그러니까 멸종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얘들도 그 두뇌의 크기가 어떤 그 생활의 필요성에 의해서 이렇게 적응의 그런 결과다 이런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이제 그 두뇌의 그런 주형들이 남잖아요. 화석으로서. 그래서 영장류 두뇌 주형들 중에 가장 그 오래된 게 테토니우스 호몽쿨루스라는 이런 게 있었나 봐요. 영장류 중에. 근데 얘는 이제 대뇌와 지수가 그 0.68이고 그래서 지금 포유류보다 한 3분의 2 크기였나 봐요. 근데 이 포유류는 그 당시 그런 어떤 포유류들 중에서는 굉장히 이게 큰 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 굴드가 하시는 말씀은 그 영장류의 대뇌 크기는 처음부터 앞서 나갔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시고 맨 마지막에 그 이런 질문으로 그 끝을 냅니다. 하지만 그와 같이 큰 뇌가 간습적으로 고등 동물이라고 판단되었던 포유류들로부터가 아니라 쥐와 들쥐에 더 가까운 작고 원시적이며 나무에 살고 있었던 포유류 집단 내부로부터 진화된 이유가 무엇일까? 그거는 그 하여튼 그 이런 영장류의 뇌가 이런 작은 뭐 쥐와 들쥐 이런 작고 원시적인 이런 포유류 집단으로부터 이렇게 진화가 된 어떤 예가 있나 보죠. 근데 하여튼 왜 그런지는 아직 밝혀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24장 행성의 크기와 표면적인데요. 이번 장에서는 말 그대로 여기 사진은 그 화성의 모습이고요. 책의 시작은 굴드의 질문인데요. 이 굴드가 그 앞에서도 나왔던 찰스 라이엘이었나요? 아무튼 이분의 그 점진론에 대해서 이 변화는 완만하고 장엄하게 그리고 본질적으로 균일한 속도로 진행되었다고 말하는 이 라이엘의 이론에 대해서 이게 이제 19세기의 일반론이었는데 뭐이 생각의 뿌리는 어디에 두고 있을까라고 이야기 질문을 해요. 그런데 이 라이엘의 점진론이 그때 당시에 일반론이 되었던 이유는 뭐 우리가 뭐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뭐 어떤 변화의 미세한 변화들의 축적인데 그런 것들이 뭐 흐르는 물은 대지를 깎아내군다거나 물의 언덕은 사막을 만들고 뭐 옮겨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파도가 망가뜨린 해안선을 조류가 모래를 실어 날라서 다른 해안선으로 또 넓히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들을 보면 라이엘의 점진론이 맞는데 또 아까 원주쌤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 한계야 대륙 이동설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이 스티븐 제이 굴드의 질문은 그래요. 근데 왜그 지구는 태양계의 다른 그 내행성들과는 안 닮았냐라고 물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이제 다른 행성과 지구를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해 나가는데요. 그 내행성들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지구 안에 금성, 화성, 수성, 그다음에 달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금성 같은 경우는 자료가 별로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굴드는 화성과 수성과 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번에 그 화성도 찾아보면서 화성 하나만으로도 이야기하기 한 시간도 넘게 할수 있다 막 이런 생각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수성도 그렇고 아까 그 지영쌤이 말씀하셨던 그 크레이터 이렇게 운석 구덩이로 보여지는 이런 구덩이들이 화성이나 수성이나 뭐 달에 이렇게 있다. 그리고 아까 지영쌤이 그 말씀도 하셨는데 이 크레이터가 뭐 운석의 충돌로 인한 것도 있지만 우리 그 지구의 대륙 이동설처럼 그렇게 이루어진 것도 있다. 화산 아니면 뭐 그런 분출이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쨌든 달을 보면 그 달에는 이쪽에 보시면 이것도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요. 이쪽에 많은 그이 구덩이들이 있는 이쪽 부분을 크레이터 고원이라고 부르고요. 여기 매끌매끌한 부분을 현무암의 바다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달에는 이런 운석 구덩이가 10만 개 넘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다 이름도 많이 붙여놨더라고요. 뭐였지? 뭐 키코, 코페르니쿠스, 플라토 뭐 이런 식으로 이름도 많이 붙여놓고 더 이야기는 있는데 그거는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이 행성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 나가는데요. 이웃 행성과 지구는 다른다고 보여지는데 오늘날 우리가 보는 달은 30억 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리고 뭐 휴지 상태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하에 800km에서 1000km에 이르는 그 구간이 지진에 집중되어 있고 또 두껍고 단단한 지각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지구 70km, 뭐 지구는 이제 그 암석권까지 70km인가 보죠. 그래서 비교 대상이 되기가 좋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라이엘의 점진론이 지구에서는 적절히 응용되지만 이웃 행성들에서는 적용이 안 되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너무 이게 이제 거의 전체를 아우르는 것 같은데 차이가 아주 단순해. 크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갖고 아, 스티븐 제이 굴드는 앞으로도 왠지 그 에세이에서 크기나 그 홍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발표하신 그 부분처럼 이 형태나 크기에 대해서 많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튼 그래서 이번 24장에서 이 주장은 그 차이가 아주 단순하다. 크기 외엔 아무것도 없다. 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아까 갈릴레오 말씀하셨는데 갈릴레오 원 이름 찾아봤는데 이렇게 길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갈릴레오가 그 모든 물체의 형태와 작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크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이제 주장했기 때문에 그거로 이거 그거에 대한 그 갈릴레오의 말을 덧붙이는 것 같아요. 큰 물체가 같은 모양의 작은 물체와 똑같은 힘의 균형을 필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까도 왜 아기 뭐 어른과 아기를 비교하기도 하셨고, 그러니까 또 그 여기 이제 구체잖아요. 행성들의 구체인데 이 구체들이 사이즈가 크고 작고 하다고 해서 이 얘네들이 그 작동하는 게 힘의 균형이 뭐 비율이 똑같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뭐 당연히 그러겠죠. 왜냐면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아 여기를 보면 이런 거 있죠. 그 반지름이 제가 수식으로 이렇게 하면 저도 좋은데 그대로 그냥 옮겼습니다. 반지름이 서로 다른 그 구체의 그 겉의 면적하고 안에 담을 수 있는 용적의 비가 그 비율이 다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모양의 물체가 커질 때 용적은 표면적보다 훨씬 빨리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감안하고 봐야 될 것 같다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엘이 통찰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모든 그가 주장한 것들이 모든 변화의 일반적인 속성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지구의 그 면적, 표면적과 용적의 비율이 비교적 낮다는 데서 우연히 얻어진 성과다라고 굴두 선생님은 보고 계시고요. 아주 재밌었는데 그 이게 궤도에 있을 때는 그러려니 보이는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너무 웃기더라고요. 지금 지구가 여기 있는데요. 지구 내 행성들 얘네들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거잖아요. 화성, 수성, 그다음 얘는 금성. 근데 여기 보시면 지구가 요만하고 목성이 아까 우리 지영 쌤이 목성 말씀해주셨고 목성에서 뭐 꺼냈죠? 금성 꺼냈었나요? 그랬었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태양은 목성 요만하고 태양은 요만하고 그래서 이 수치로 갖고 올 수도 있었는데 그림으로 갖고 오고 싶어서 이렇게 갖고 와봤습니다. 선생님 여기서 표면적하고 용적 비율이 비교적 낮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게 네. 비교적 낮다. 비교적 낮다. 예, 표면적하고 용적 비율이 낮다는 말이 네. 그러게요. 뭐죠? 잠깐만요, 선생님. 그래서 선생님 아실 것 같은데. 선생님이 이거 뭔지. 예. 이게 어렵더라고요. 표면적. 네. 소리가 꺼졌어요, 안콜 선생님. 네. 아까 크기하고 형태에서 뭔가 연관이 있을 것 같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러니까 그 표면적은 제곱 비례하고 용적은 세제곱 비례하잖아요. 덩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지구의 그 용적에 비해서 표면적이 작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사이즈가 커질수록 이게 용적은 담는 거잖아요, 풀쌤. 담는 거고 표면적은 겉의 면적이잖아요. 근데 사이즈가 이게 커져도 용적은 되게 이렇게 더 커지는데 표면적은 그에 비례해서 이렇게 사이즈가 똑같이 커지지 않게 훨씬 작죠. 아니라, 그러니까 그거는 아까 그 표면적이 커지지 않으려면 내부를 꽉 채워야 된다는 그 말하고 똑같은가요? 지구의 똑같은 내면이 꽉, 네 용적률이 꽉 찼기 때문에 겉에 표면이 크지 않았다는 그 사실인가요? 그 말이죠. 용적률은 크고 용적률이 내부에서 꽉 찼기 때문에 표면력을 크게 키우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말인 거죠. 말인 것처럼 네. 그 지구 표면의 변화라든지 이런 그 위성의 그 형태 그 환경이 크기가 비슷하면 환경도 비슷해진다는 거죠. 크기가 비슷하면 환경도 비슷해진다는 얘기예요, 선생님. 오늘 네. 그런 그게 뭐냐면 용적이 용적에 따라서 변하는 내용도 있고 표면적에 따라서 변하는 내용도 있는데 환경은 용적 비율보다는 표면적 비율이 더 많이 따라가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구하고 금성하고 화성하고 성격이 비슷하고 목성하고 토성하고 성격이 비슷한데 지구는 목성하고 토성보다는 금성하고 화성하고 비슷하다는 거지.
네, 그 뒤에 그 얘기가 나오는 거네요. 그러네요. 네. 그럼 조금 이어가 볼게요. 선생님, 필쌤. 그래서 이제 굴드의 주장이 그 표면과 용적의 그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지구가 작은 표면적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큰 중력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중력은 뭐 많이 들어봐서 아실 것 같은데, 저는 또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 중력장이 만유인력과 원심력 두 개의 작용이다. 선생님들 다 아실 거지만. 자, 그래서 그 만유인력은 그 지구의 중심 핵으로 이렇게 그쪽으로 가는 힘이고, 원심력은 지구 바깥으로 관련 힘인데, 이 두 개의 합이 그 중력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 더 설명이 많은데요. 그 영상을 올려놨거든요. 과학선생님께 한번 들어보세요. 여튼 그런데 이 수성하고 다른 대기층도 없고 활동적인 지각도 없다라고 이 구두 선생님 말씀하시고요. 행성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서 질량은 반지름에 뭐 이런 뭐, 네, 이 비율로 이런 비율로 증가한다.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이게? 그죠? 반지름, 이 알이 반지름이에요. 네. 이런 비율로 증가한다. 중력도 이런 비율로 증가한다. 그리고 달과 수성에서는 힘이 너무 작아서 대기권을 형성할 수가 없고 무거운 입자도 잔존이 불가능하다. 지구의 중력은 광대한 대기층을 영구히 붙잡아두기에 충분할 만큼 크다. 그리고 외부 열기관의 매체로 작용할 만큼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지각 내부의 열은 방사능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데 행성의 용적 전체에 미치고 그리고 행성의 표면에서 외부 공간으로 방출하는데 뭐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요. 그리고 그 표면적과 용적 비율이 높은 그 작은 행성들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 풀쌤 요것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행성이 작은 애들은 안에 들어있는 것은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설명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선생님 혹시 네 용적이 작고 작은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가 구가 작은 애들은 비례적으로 표면적이 더 큰 거죠. 다른 큰 거죠. 큰 거에 네. 비해서 큰 거에 비해서 네. 표면적이 더 큰 거죠. 여튼 이런 친구들은 열을 빨리 잃어버리고 빨리 굳어버린다라고 이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설을 이상적으로 시험할 수 있는 게 이제 화성이니까 화성을 보는데 쭉 넘어가 볼게요. 그 화성에 요 올림푸스산이라는 데가 있대요. 근데 이 올림푸스산이 그 우주에서 제일 높은 산?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영상을 제가 올려놓긴 했는데요. 이게 화성인데 아마 여기가 이 올림푸스 산인 것 같아요. 이 올림푸스 산이 그 지구상에 화성에는 이 사이즈가 어느 정도냐면 그 바닥이 500km, 높이가 8km인데 지름이 70km란 크레이터 포함한다 했잖아요. 여기가 아마 70km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에베레스트 산 높이가 8.8km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화성의 표면은 절반가량 크레이터로 덮여있다. 그리고 화성의 중력은 지구에 비해 약하다. 약간의 대기층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다수의 지질학자들은 그 지구 그 가운데 그 깊숙한 곳에서 솟아오르는 열기둥과 용해 물질들에 의해서 지구의 판 구조가 움직인다고 믿고 있다. 뭐 판 구조론이요. 그리고 그, 이 열기둥이, 이 여기 보시면 요 열기둥, 이제, 예, 그 마그마가 솟구치는 그 열기둥이 그 비교적 고정된 열점에서 지표적으로 분출해서 지구의 판구조를 그 위에 얹고 있다. 화성은 달과 지구의 중간 크기이니까 달보다는 훨씬 역동적이면서 지구보다는 그 정도가 덜하리라 생각된다. 굴드의 생각입니다, 이게. 그래서 달에 달 얘기는 안 해도 될 것 같고 지구의 지각은 판구조로 갈라져서 끊임없이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얇다라고 나오는데요. 이것도 조금 더 설명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화성의 지각이 열이 솟아오를 수 있을 만큼 얇은데 갈라져갖고 멀리 이동하기는 너무 두껍다고 가정한다고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저는 요 말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하튼 거대한 올림푸스의 산맥이 고정된 지각 밑에서 열기둥이 솟아나는 위치라고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